아니 저 보험만 예치하보험 그렇게 가입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. 치아보험 보험금 안 나온다고요. 구모니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치아보험하면 보험왕,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저 보험왕한테 치아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는데 정말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 보험왕 지난 4년 동안 몇천 명, 아 정말 거짓말하고 만 명 이상인 것 같아요.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해서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. 저 보험왕이 지금 바로 직전까지 영상을 찍기 전까지 저 보험왕한테 치아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, 가입한 사람들은 저 보험왕이 당연히 청구해드리는데요. 저 보험왕한테 치아보험 가입 안 하고서 저한테 도와주세요. 지금 담당자가 없어요. 혹은 지금 M사로 가입을 했는데 조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? 라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. 저 보험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저 보험왕한테 가입을 했든 가입을 안 했든 저 보험왕이 관리드리고 보험금 청구나 여러가지 도움을 드릴 건데요. 저 보험왕이 치아보험 컨텐츠 영상 7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 영상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아하 조사 나올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저 보험왕 일단은 치아보험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물론 치아보험만큼은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해요. 자, 치아보험 당연히 10원 한 장이라도 저렴한 곳 가입을 한 게 좋겠죠. 하지만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입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 청구할 때 매끄럽게 깔끔하게 지급을 될 수 있는 회사로 가입하는 게 1순위라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나나 삼성화재, 농협손해보험 이런 쪽이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. 물론 나머지 뭐 동양이나 교보생명도 잘 나오긴 하는데요. 아무래도 한두 개 정도, 하나 정도 가입한다고 하면 라이나 생명이나 농협, 삼성화재가 조사 안 나가고 거의 다 깔끔하게 잘 나간다는 거죠. 저 보험왕 중복해서 임플란트는 무려 500만원, 크라운은 140만원, 한 개당이요. 두 개면 임플란트 1000만원, 아니면 세 개면 임플란트 1500만원, 크라운 뭐 140, 280, 아니면 420만원, 요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, 뭐 홈쇼핑에서 치아보험 가입하면 무료 상담만 해도 뭐 냄비 준다, 상품권 3만원짜리 준다 이런 상품권에 뭐 휩쓸려가지고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보험왕님 도와주세요 보험금 못 받지 마시고요. 물론 뭐 가입도 하는데 상품권도 준다, 경품도 준다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보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올 때 혹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때 혹은 조사가 나와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때 이럴 때 저 보험왕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또한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 상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관리자나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금을 원활하게 매끄럽게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구독자님 고객님들 보험 가입은 왜 하죠?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잖아요. 그런데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해봐요. 나중에 가입할 때 그 얼마 준다는 상품에 눈이 멀어서 관리자도 없이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를 받지 말자는 거죠. 정말 보험왕처럼 찐 채널에서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나오는 곳에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해야 나중에 편안하게 원활하게 보험금 받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통장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치아보험 저 보험왕이 정말 요즘에는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싶어도 너무 많이 올려들어서 각 회사별로 장단점 또한 보험금 청구할 때 대처 방안 또한 조사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 믿고 맡겨주시고요. 다른 데서 뭐 초해보험료 준다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 뭐 경품을 준다 그런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입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매끄럽게 원활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저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지금 현재 치아보험 절대 안 나옵니다. 미리 알고 가입하세요.